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국회 여러 차례 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또 정치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 윤석열 이제 정치의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간략 그래. 어제 네. 푸른 계열 넥타이가 좀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네. 있을까요? 아 넥타이요? 네. 글쎄 뭐 이것도 푸른색이었나? 아. 그래서 아침에 뭐 골라주는 거 그냥 메고 나옵니다. 예. 현장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일각에서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 다소 뭐 두루뭉술하다 이런 부분 나오는 네. 건 사실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글쎄 어제는 제가 국민께 이제 정치에 나서는 그 제 그 생각과 그 어떤 그 포부를 또 제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은 훌륭한 분들과 우리 구체적인 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그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,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들께 뭐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. 네. 팀장님, 예. 오늘 네.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. 네. 네. 경제 공동체인 국민의 작은 필터 경로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? 글쎄 뭐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. 네. 하원님께서 네. 직접 입장도 네.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시겠습니까?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? 오늘 그 네. 구경희 여사께서 네. 직접 입장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. 그거는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뭐 아,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. 무슨 일이. 오늘, 예. 네. 죄송한데 오늘은 네. 어떻게 보면 네. 기자 여러분께 와서 네.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요. 네. 앞으로 있을 그런 자리에서 또 구체적으로 네. 또 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하나만 답변하는 자리. 그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저희. 아까 질문 드렸어요. 이동훈 대변인이 해 맞는 그 대변인이 금품수술 부장관과 금품수술 합선에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니냐는 보도들이 있고 뭐 금품수술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본인의 신상에 관한 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모르고 네.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. 네.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.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저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. 네. 네.